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달 아주 따끈따끈한 돈 되는 정보, 특히 단기나 종신보험이나 그 외에 여러가지 신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 보호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 자, 일단은 생명보험 하면은 7월 한눈에 보는 저예약, 저예지 단기나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예지 단기나 종신보험 5년 납입도 있을 거고 7년 납입도 있을 거고 10년 납입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 보호망 일단은 생명보험 돈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5년 납, 뭐 7년 납, 10년 납, 단기나 종신보험 요즘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달 124% 카드 납입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라이나 종신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5년 납 같은 경우는 DB는 없고 동양도 없고 그리고 뭐 처부도 없고 몇 군데가 없어요. 라이나도 없고요. 7년 납입부터 있는데 거의 5년 납은 70세나 72세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높기 때문에 남성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연세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7년 납입은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거의 다 판매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70세, 72세, 62세 여러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간편도 73세, 뭐 70세, 66세, 70세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65세, 70세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년 납입도 있는데요. 10년 납입 같은 경우는 70세가 거의 많고요. 간편도 70세 위주로 가입이 많이 됩니다. 자, 그거 외에도 뭐 65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나 종신보험은 10년, 5년보다는 7년 납입 위주로 많이들 가입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님, 돈이 되는 보험, 가성비 좋은 보험 나왔나요? 저 보호망 유튜브 오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얻어 가실 거예요. 자, 해바라기님, 라이나 종신 내가 낸 돈도 돌려주고 정말 미친 대박이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5년 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는 24년 7월 한눈에 보는 저예약 단기나 종신보험 5년 납입이에요. 일단은 각 보험사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당 보험료가 일단은 DB는 판매가 안 되고 동양도 판매가 안 되고 처부도 판매가 안 되죠. 네, 5년 납입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1,000만 원당 보험료가 메트라이프는 20만 원 좀 비싼 편이죠. 농협이 그나마 148,000원 1,000만 원당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데가 여기 있네요. DGB, IM. DGB가 좀 입에 아무래도 쫙 달라붙지 지금 현재 IM은 약간 좀 그렇게 쫙 달라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IM이 가장 1,000만 원당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농협, 그 다음에 푸본생명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완납 시점에서는 환급률이 거의 뭐 94%, 93%, 96% 대동소이합니다. 96%. 근데 하나생명이 99% 가장 높네요. 10년 납입 시점에서는 5년 납하고 10년 시점에서는 해지 환급금이 거의 120%, 푸본이 124.3%고요. 여기 있네요. KDB 더블 찬스가 124.6% 가장 많은 환급을 받고 있다. 자, 간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당 미판매되는 데가 DB 역시 판매가 안 되고 헷갈리니까 동양도 판매가 안 되고 나머지 KDB나 처부는 판매가 안 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지금 1,000만 원당 보시면 보험료가 저렴한 데가 역시 농협 15만 원 그리고 역시 IM, DGB죠. 149,4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10년 시점에서는 역시 간편도 환급률이 높은 데가 역시 예전에 DGB, IM이죠.
그리고 역시 푸본 124.3%. 푸본은 카드 납입 또 되다 보니까 IMU 카드 납입은 안 되죠. 요런 부분들 보면 아무래도 푸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7년 납입이에요. 7년 납입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7년 납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00만원당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데가 역시 동양 102,000원대 역시 가성비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이 IM 네, 5년 납입도 가장 저렴했는데 7년 납입도 저렴한 쪽에 속한다는 거죠. 7년 납입하면 99% 웬만한 데 다 99%예요. 동양생명도 99.4%, 어우 신한은 100%네요. 푸본도 100%, 그 다음에 처부도 역시 100%, ABA도 100%가 나와있다. 자,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한 다음에 10년 시점에서는 123%, 124%는 동양이 있죠. 그리고 푸본도, 그리고 일단 처부도 124%, 라이나도 124.5%. 하지만 라이나는 카드 납입이 되다 보니까 라이나와 동양생명도 카드 납입이 되죠. 자, 간편 같은 경우는 1,000만원당 보험료가 지금 135,000원. 저렴한 데는 역시 농협이 눈에 띄고요. 그 옆에 동양생명도 106,000원. 그리고 IM도 역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완난 시점에서 10년의 환급률은 120%. DB가 가장 높다가 농협이 123%, 그리고 동양도 123%, 근데 푸본이 역시 월등히 124.8%로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처부도 높은 편이고요. 역시 라이나도 124.5%. 카드 납입도 되니까 라이나와 푸본 현대 요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년 7년에 이어서 다음은 10년 납, 10년 시점이에요. 일단은 지금 1,000만원당 일반 표준체는 보험료가 91,000원, 그 다음 농협이 81,000원, 10년은 75,000원 가장 저렴하고요. 그래서 동양생명하고 IM 예전 DGB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1,000만원당 보험료. 자, 완나 시점에서는 10년 나 10년 만기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환급률은 120%, 그리고 120%, 121% KD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옛날 DGB, IM이 121.6%가 가장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년 납입하고 15년,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환급률이 높은 데는 역시 매트 125%, 125%가 있고, 여기 어디야? KDB, 와, 132.5%, 역대박이네요. 그 처부, 133.7%로 역시 처부와 그 다음에 KDB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자, 간편 같은 경우도 10년 시점에서 가장 높은 데가 120%, 그 다음에 DGB가 121% 정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10년 납입하고 15년 시점에서는 역시 KDB 131%, 그 다음에 처부가 133%로 가장 높다는 걸 단기나 종신보험 5년, 7년, 10년 비과세 때 충분히 받으면서 환급률을 비교해 드렸습니다.